12년도에 13년도에 발매된 리얼이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황현우 씨가 작곡하고 예, 원래 기타 곡이었던 거를 제가 좋아서 그때 뺏겼어요. 네. 그랬습니다. 네. 마침 그때 쓰고 싶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봤는데 또 뺏긴 노래 하나 하실 겁니다. 이 노래는 뺏겼다라기보다는 증정에 가까워. 아, 증정에 가까워. 증정과 뺏김에 뺏긴 건 아 맞다 그렇게 해야지. 아 저는 그 방금 전 노래는 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앨범 내세요. 기타 여기로 무음 이런 거. 왜 굳이 이미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때에서 노래를 망쳐놨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제가 앨범에 수록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서로 하고 싶은 말이 달라서 그랬지 노래 못해서 말이. 아 그렇군요. 이 다음 노래는 뭐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 노래는 가사까지 제가 썼으니까요. 한글 파트는 황현우 씨 곡이고 원래 있었던 곡을 부르고 다녔는데 당시에는 제가 그 노래를 들을 때 유치하다 그랬다가 어느 날 이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 파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다 막 흥얼거리면서 제가 가사를 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파트는 제가 만든 거고요. 한글 파트는 황현우 씨의 글입니다. 예. 가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가을. 아니요. 가을 팀에 쓰긴 했어요. 가을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가을에 관련된 노래는 다른 노래입니다. 아. 가을 팀에 썼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셨군요. 예, 예. 제목이 뭐였지? 아, 순간에 바로 서서라는 노래인데 네. 이게 사람은 누구나 끝과 시작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근데 시작과 끝에 있는 노래가 아니라 끝과 시작 사이에 있는 노래라서 관계에서 끝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내 똑바로 살자 이런 뜻의 노래였습니다. 좋은 이야기였군요.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약간 조금 상태가 이렇게 순간순간 약간 순간에 바로 기억을 네, 네,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오늘 붕 뜨는데요 느낌이 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왜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살고 계세요. 아 그렇죠 여러분 알아서 살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오늘 참 좋은 공연도 많을 거고 일요일이잖아요. 게다가 그래서 하는데 이열서 왜 오셨을까? 저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저를 사랑해요. 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 이열섭의 어떠한 연유로 오셨을까? 그러니까 왜 나가는 게 참 부정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왜 굳이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좋은 공연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고 이열석 공지가 굉장히 늦게 올라왔고 그에 비해서 했는데 그래도 찾아주셔서 이게 참 의미 있는 하루여야 될 텐데 하는 부담이 대한민국은 자유 경쟁 국가니까요. 네. 여기도 그만큼 뭐 본인이 생각한 다른 좋은 공연이 있으면 여기서 오신 분들이 여기 좋다라고 생각하신 거겠죠.
안 좋은 거 안 드세요. 아, 그러세요. 세상은 냉정해요. 따뜻하지 않다고. 아, 저 부정적이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었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각자의 생각을 판단하실 수 있어요. 왠지 막 그런 연말이 되면 막 우리가 막 괜히 막 뭔가 이렇게 문자 보낼 때도 이렇게 막 끝에서 보내잖아요. 뭐 남은 저 계속 그러고 있거든. 남은 한 해 뜻깊게 보내시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게 언제부터가 그런 마음을 버린 지가 오래됐는데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전 되게 싫어하는 행동이라서 요즘에 잘 안 맞네요. 공감대 형성이 인싸, 인싸로 지내려면 그런 그 소셜적인 그런, 네, 그런 이야기를 아, 하고 해요. 이거는 좀 정말 별로인 게 그 티 네. 내면서 자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꾸준한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막 자기 좋을 때 엄청 이렇게 막 행복했다가 자기 나쁠 때는 뭐 세상 다 잃을 것처럼 연락 끊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싸가지가 없으면 계속 싸가지 없던지 착하려면 계속 착하던지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다는 점. 근데 싸가지 없던 사람이 싸가지가 있어지면 좋은 거 같은데. 저는 그들이 변한 건, 저는 이게 널뛰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말 바꾸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힘들죠. 힘든 부분이죠. 열심히 살겠습니다. 순간을 바로 살면. 숫자가
저희 4명이서 마무리 공연을 좀